이게 이 광화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이니 예수님이 이곳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은 선포입니다. 믿음도 선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날마다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분 전에 차가 떠났을 때 밥이 극한했습니다. 강화문인 여러분들의 빛의 사자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저는 용납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보니까 아 참 잘왔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처럼 부요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는 예수님이 살아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빛을 내려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날마다 강화문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돌아올까? 여러분들은 지금 답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에 굴하고 세상의 빌딩을 빌라를 승용차가 벤츠냐 그리고 BMW냐의 규정에서 그 목사의 가치가 정해진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또 흘러도 아닌 것은 아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해수욕장 앞에 약 12,000평의 농지와 1,500평의 대양장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알이 있으면 탄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만 여러분 견뎌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이 한국은행의 총재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능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하신 분들, 목회자가 정치를 하시면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굴하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자,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할 겁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4년 전에 완도에 사업장을 아루카라는 그리스어로 이름을 짓고 법인 등기를 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6개월만 가동이 되고 공장이 들어서면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전히 바닷물입니다. 온가가 들지를 않습니다. 바닷물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만나와 같은 미네랄 영양소 60가지를 가지고 미세 조류를 대항을 해서 천연 크로로필 A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양장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고 오염되어 있는 바다를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에게 임무를, 사명을 주셔서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아루카의 뜻은 무엇이냐? 새싹이 돋다, 새 생명이 시작되다, 치유가 되어 회복되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 아루카 크로필레이, 아루카 배양장, 아루카 사료, 바다의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크로로필레이, 크로렐라 원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강화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의 역할을, 사명을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이름 한자만 틀리는 이동욱,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사협회 회장님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의사협회 회장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인위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노칼 원장님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런 분이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런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를 가져오고, 썩어 문드러져 있던 것을 바로잡고 잡초를 뽑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이제 만났다 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사 한번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이죠, 한 4개월 전에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또 만났습니다. 아, 눈여겨봤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펴줄 수 없는 성령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강화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지금 이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빈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기다리고 있다, 강화문 땅을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다윗자손 예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강화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강함을, 이 광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믿음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면은 빛의 사자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불이 있고 빛이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증명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시푸르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 너무 완벽하고 강권적으로 기도해서 제가 기가 죽어서 배도 고프고 소리도 질러도 나오지도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저는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온 거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금 이 원고대로 하고 있는 한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른 것이 시편, 한번 성경을 펼쳐주십시오. 시편 103편 14절 15절 16절 여기에 보면은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피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밤에 지는 그 꽃이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먼지로 태어나서 티끌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짓끝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 90편과 103편 14절 15절 16절과 시편 90편 3절 6절은 똑같이 연결 티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 여기서 30년 40년 50년 100년 돌아가시지 않으실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한 진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강화문 어느 한쪽에는 억명만년 천년 살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오늘도 티끌이 아닌 것처럼, 먼지가 아닌 것처럼, 끝까지 천년 받는 살 것처럼 헛소리하는 그 입을 하나님은 가만히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저는 그 믿음 하나로 강함은 이 땅에서 매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독교는 손해보는 겁니다. 기독교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고 순교를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하루에 13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하겠습니까? 6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에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예수 사건이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까지 은혜를 나누는 이 항목 중에서도 모세는 예수의 모형으로 구약의 사건도 전부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강함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강함은 광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시옵소서. 한날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했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 그 시대 애굽 왕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도 이곳에 섰을 때 제정신이 아니기에 여기 서 있는데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제정신으로 섰겠습니까? 지팡이 하나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40년간을 그 시대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믿음, 모세의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탄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제가는도 보성군 회천면 전포리 239번지 촌놈으로 농부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앙을 37살까지 신앙을 날라리 신앙 3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자손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 저 혼자 있습니다. 대학을 제가 10년 동안 다닙니다. 다른 분들은 박사를 포스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유학을 갔다 오는 그 10년 동안에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지금도 광주경찰서 그때 당시 오진석 선생님 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고준석 또 우리 학교 담당 형사님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김홍은 선배님
제가 새벽 2시, 3시 이분들이 저희 집을 꼭 제 신발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러 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신발을 벽장에다가 놓지 않고 다락 위에다가 신발을 놓고 새우잠을 자다가 내 동료가 뿌린듯 그때 당시는 이런 복사시설이 없어서 등사기를 하다가 들키면은 저희 집을 급습을 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곳곳에 전봇대에 지명수배를 전을 내렸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쓰기만 하면은 내보내주겠다는 협박과 혜유 그 속에서 1979년 2월 25일 날 딱 이 약점이 부족해가지고 그날 박철웅 총장님의 선처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저는 야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민주화만 이루어지면은 다 잘 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롭고 엉망진창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선지자가 가짜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난무하는 이때 왜 이동환이가 마이크를 잡고 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모세가 필요하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외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리도 숨어 있느냐. 마침 명동교회 목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예차예차해서 강화군 설교를 하는데 귀하신 목사님이 한번 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제가 오늘 이 테이프를 끄는 순간 이동욱 TV 유튜브를 시청한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이 강화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 강화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차피 저는 민주화 운동하러 가서 자무인 운명을 짓고 그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주신 덤으로 사는 이 인생 이동환입니다. 이 듣고 계시는 정말로 불쌍한 이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중놈한 심판이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주사파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있는 진정한 선거가 되기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지나가고 웃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을 참여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대한민국 어리석은 동포 여러분, 나를
어차피 잡아가면 탑으로 사는 인생 순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총알이 빗겨갑니다. 나를 죽였다면 20년 전에, 3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저는 죽었던 몸이니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살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이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 위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멘. 대통령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님, 예수가 살아있음을 목도하십시오. 네. 5년, 이제 4년, 먼지와 같이 날아갑니다. 잘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 이유만으로 77억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후원을 해주려면 확실히 후원을 해주시고, 모이려면 확실히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애국도 필요 없고, 나라가 없으면 빌딩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가용 필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데스 베네아 열두 장탁군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열 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다수결이다. 숫자로 숫자 세다가 다윗이 세 가지 징벌 중에서 선택을 받았어. 강함이 많이 모인 곳이 진리가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단두 사람의 강함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편하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시 35분 차를 놓치고 밥도 먹지도 않고 제가 어디서 이 힘이 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한지도 기억조차 없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핍박과 고난이 저한테 많이 올 겁니다. 저는 이스오케이 참 좋다. 왜? 요새 좀 심심합니다. 그전에는 학창시절에는 도망다니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심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정부과에서 저를 찾고 그러면 다시 저는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저는 어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강화군의 자투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을 뭘 하겠느냐.
잡초는 어디나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해도 또 잡초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똥 쌌다 생각하고 밟아버리십시오. 뭐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가 삶을 얼마나 살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댓글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너 뭘 하러 하다가 내 앞에 섰느냐고 말할 때 정직하게 살다가 비겁하지 않게 살다가 광화문 광장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광장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강화문 이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예수의 피도 던졌고 빛의 사자들이라고 찬양도 했고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저를 내려가라고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보는 그 뜨거운 눈빛, 그 눈빛이 저를 알고 야 경찰! 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가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아마 왜 사느냐고 물을 때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울 때는 낮춰버린다. 아멘. 걷어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의 촛대를 옮겼다. 2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성령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다르다. 촛대를 옮기는 진지고 옮겼어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내 도구를 놔. 제가 그렇게 웃어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곳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이 한 규제를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 더해도 되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됐습니까? 누구든지 이 성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믿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사자들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에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셨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후문회 회장을 해서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모이게 하고 또 모이게 하고 모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뜻 있는 자들은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벙어리로 살 것인가 귀머거리로 살 것인가 선택은 대한민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귀가 열리도록 외치십시오. 그리고 가슴이 열리도록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200여 개의 유튜브들이요 장난치지 마라. 내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동욱 회장님 잘 모릅니다. 저분의 성향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이 돈까지는 압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 5절 6절을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덩품이 요셉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덩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동 어디로 이동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동시킬 겁니다. 아멘. 감히 후원의 회장을 대한민국에서 자원해서 후원의 회장하겠다는데 너 하지 마시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맛이 간 사람이죠. 없어야지 정상이죠. 자원을 한다는데 내가 후원회 회장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동까지 같은데 누가 만류를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군중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은 먹었고 입은 있어서 밥은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만들 때 저는 아 밥 걱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입을 만들었으면 밥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동포들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분주익합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부에서 1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무서워할 줄 모르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길러주고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시고 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길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상신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어느 목사가 제사 지내는 것을 반대하더라.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보고 남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으로 모세는 DNA가 무서울 줄 모르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목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40년 동안 왕자로 위장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절을 합니다. 신앙은 무서워할 줄 모르는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세상 법보다 여호와 하나님 법을 더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지켜야 된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절할 줄로 알아야 됩니다. 부귀 영화 그리고 왕자의 자리도 보다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고 구원의 갈망을 통해서 거절을 합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짱을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축복이요 기적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댓글로 살다가 먼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23절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빛의 사자들이 두렵습니까?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곳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욥기 3장 25절도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운 것이 욥기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두려운 순간 마귀는 마귀의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이 열렸고 야곱의 축복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신앙 거절하고
우리를 지키는 이 신앙이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기입니다.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왕자의 자리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 거절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25절은 더 좋아하고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을 또 좋아하겠습니까? 예수가 좋다 이겁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예수보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가 취미고 예수에 미쳤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오늘도 날마다 날마다 죽습니다. 26절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보다 더 나은 번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씻는 꼴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인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참았습니다. 모든 유혹도 누구나 다 강화문 설교를 할 때 너 때려치우기는 쉽습니다. 안 간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말 인내하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못을 박고 누가 때려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십자가에 참으셨던 우리를 대속했던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의 심장이 뜁니다. 인내하는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을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견디며 참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년 많으면 3년 참았습니다. 6개월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후원회장으로 말로만 후원회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쪽에서 기름 부음이 창세기 41장 5절의 말씀처럼 저한테 기름 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후원의 회장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오. 이동환이가 책임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회장으로 여기 올 때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눈물이 핑 돌 때 빛의 사자들 여러분들은 눈망울을 볼 때 내가 한 끼 덜 먹더라도 후원회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한다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김건모 핑계는 들어봤어도 나는 진짜 목회하신 분들이 빌업하신 분들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차라리 김건모가 낫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를 하여금 후원회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절차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후원회장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홍보 대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 명동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실게요. 이동욱 TV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마무리 지고 이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지금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길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애식을 정하 살제를 남겨서 발자취를 남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이미 어떤 재앙도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회 회장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신다고,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딱 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눈물이 핑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데 왜 이렇게 빛의 사자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29절 유월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탕을 넘었을 때 그 집은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반드시 이 강화문의 이 현장, 강화문의 이 진리의 땅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아루카 주식회사가 6개월 후부터 생산을 해서 100조를 벌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는 가능해서 건너느냐. 그러면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맞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3m가 되는 거구가 잡아졌느냐. 여리고성이 아무 물리적 힘도 없는데 7번 보니까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루카 주식회사가 수백조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온가가 바다 물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공급이 된다면 여러분들 만나가 크로로필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절 1장 12절 13절에 11절 12절에 푸른 채소와 심있는 열매 나무를 만들었더니 참 좋았더라. 그날이 셋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채소와 심있는 열매 나무가 만납니다. 만나! 믿을 날 6시까지 영양소고 연록소가 연록소가 바다에서 플랑크톤이라는 배초로입니다. 이게 산소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게 산이 옛날에는 힐링하러 좋은 공기를 마시러 등산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다로 갑니다. 왜? 산들은 오염이 됐습니다. 터널을 뚫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자연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리고 코로나가 옵니다.
그의 백신 클로로플레이가 코로나 백신, 식물성 백신입니다.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5개월 먹었더니 혈액암이 치료가 되더라. 폐암 사기가 이 클로로플레이를 CDF 같이 복용을 했더니 4개월 만에 완치가 되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동환이는 의사도 아니고 이동호 회장님처럼 의과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법학과만 10년을 다녔던 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푸른 채소와 씹있는 열매 나무를 너희들에게 먹이로 주노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만나였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후원의 해장감이 된가 아니면은 그냥 마이크를 들고 누구처럼 어느 권력을 위해서 누구처럼 재산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할 겁니다. 아멘.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다 기록을 하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피는 식물의 피와 사람의 피와 분자가 같다 해서 노벨상을 100년 전에 세 사람 한 사람이 두 번을 탔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클로로플레이입니다. 암 환자들 기다리십시오. 6개월만 기다리십시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 염증도 피로 인해서 혈관도 피로 인해서 막혔던 것을 모세 혈관이 뚫어지게 하는 것도 아루파에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되고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강화문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바디메오의 고백이 이동환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내 회장으로 홍보대사로 선포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동환이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증거하고 오늘 저는 다른 것은 전혀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리스도 복음이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걷는 신앙의 홍해를 걷는 신앙.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어느 특정인이 어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산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건너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를 건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을 건너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4절 재물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1942번지 이 폐향장에 모든 만나와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과 신앙으로 나눌까 합니다. 맨 처음에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세계 선교만 꿈꿨고 다음 세대들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는 기름 부은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시편 18편 1절을 제가 낭독하면서 눈물이 저를 움직였고 예수의 심장이 저를 움직였고 예수의 심장이 뛰었고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무지무지하게 애우기 쉽습니다. 나를 잡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010-3737 완전 숫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3737-3300 제 핸드폰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달려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010-3737-3300 내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저 손을 잡고 이 강화문을 고쳐서 이 강화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왜 강화문이 상징적이냐? 가장 타락했던 곳, 가장 무법천지인이고 정의가 살아서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010-3737-3300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심부름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이 땅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동환이를 찾지 않고 이동환이 후원회장을 하지 말아 간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돈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동전 한 입도 안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 77억 인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조 하나님에게 봉헌하겠습니다. 이 멋진 이동환 목사를 주 예수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람을 모이게 해야지 홍보대사로 제가 사기꾼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쪽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운 이동환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고 경찰서에서 얻어터지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고 살아남았던 덤으로 사는 이 이동환 목사에게 안도 신지면의 바다의 보고 장보고의 보고 이사야 60장 5절의 모든 보고는 바다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딸들이여 아들들이여 이 역사 앞에 저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칭의로 예수에 미쳐서 예수 앞에 순교하는 순교신앙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통역자로 악수를 청합니다. 아멘. 자, 함께 통성기도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진리가 진리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게 하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생명 있는 영원을 평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생각으로만 예수 생각으로만 예수 생각으로만 예수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만 살게 하옵시오. 예수 심장이 예수 심장 예수 심장이 나의 심장과 일치하게 하여 원수없소서. 부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작년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목사로 안수시켜주시고 첫 번째 이 강한 땅에서 마이크를 잡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참된 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부하이요 영생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셨습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을
이곳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이곳을 듣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시고 있사오니 우리 영혼을 원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오 예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동환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동환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서는 수 없지. 바람 몰아쳐도 주의 길밖에 없이고 주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대한민국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한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건너는 신앙을 갖게 하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자손 예수여 바디메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을 섬기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강화무지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강화물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셔서 이 눈물을 이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강화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하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옵소서.